제가 혼자 다 하니까,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요즘 유튜버들 보면은 막 정말 썸네일에 딱 키워드 몇개 딱딱 해서 딱 어그로 끌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클릭해서 10분, 20분 딱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근데 저도 그런 쪽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과거 비디오 보면 제가 10분 이내로 짜는 것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평생의 제 포트폴리오로 갖고 가고 있거든요. NG 채널 프로젝트를.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유행 타고 유튜브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평생에 내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름대로 전성기 때인데 가장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가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도 갖고 있을 텐데 이때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하자라고 했고 이제 했던 게 이제 NJ 채널 프로젝트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정보 아카이빙을 좀더할수 있을까. 일단 첫째, 유행 따라가지 말자는 게 일단 목표였고 제거 썸네일 보면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키워드가 항상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비디오 보면은 제가 타임라인을 다 잘라놨거든요. 혹시 그건 보세요. 이렇게 댓글이나 이렇게 보면은 타임라인 잘라놓은 거 보이시죠? 아, 네. 예. 네. 저는 그 반대급부로 해놓은 게 그거였거든요. 타임라인을 다 잘라놓은 거야. 그래서 뭐 5분 단위, 10분 단위, 탑픽이 바뀔 때마다 타임라인을 다 잘라가지고 그 점프해서 볼수 있고 또 비디오가 길더라도 한번 쫙 보면은 아, 이거 이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브런치라는데 티스토리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플랫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메타버스에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몇 초에 어디에 뭐가 나온지는 키워드 제가 다 빼놨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마지막에 드린 우리 링크 있잖아요. 여기 한번 우리 인찬님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채팅방에 보면은 브런치 뭐 88번 글을 보면은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분초 있고 키워드 있고 뭐 글, 비디오. 비디오를 클릭하면 그때 그 분초로 바로 점프를 하거든요. 예. 네. 바로 점프하고 또 컨트롤 F로 눌러가지고 내가 만약에 벡터라고 쳐보면은 벡터가 나온 부분들이 나오고요. 만약에 뭐 디자인, 코딩 뭐 이렇게 치면은 어쨌든 간에 뭐 학습, 방법 이런 거 치면은 거기에서 비디오가 싹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조금 약간 반대급부로 이렇게 아카이빙 위주로 좀 가자. 인덕싱 할수 있게끔. 왜냐면 10분, 5분짜리 했으면 비디오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비디오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또 시간도 제가 어떻게 보면 압축을 하고 요약을 해야 된다고 봤을 경우에 압축하고 요약을 하긴 하네요. 비디오 편집을 할때 사실 더긴 비디오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인찬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제3자가 제가 했던 말들 좀 장황하게 했던 말들도 10분으로 압축해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제가 뭐 누구를 뭐돈 주고 하이어를 할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또 제가 하기에는 시간이 안 받쳐주고요. 지금 이것도 제가 할수 있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또 제가 누군가한테 부탁하기도 좀 애매해요. 예를 들면은, 한 번은 제가 되게 열심히 우리 채널 하시는 분들 제가 부탁을 한번 들어봤어요. 혹시 비디오를 보시면서, 혹시 이렇게 부탁을 가능하겠냐고. 한 부탁을 들어봤는데,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한번 해보시고 나니까 이제, 분량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시고, 근데 저도 부탁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와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비디오를 만들더라도 최대한으로 이게 어떻게 어디 아카이빙 돼서 마치 도서관이 책이 뭐한 권에 100, 한 권이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쫙 기역 니은 뒤글로 이렇게 아카이빙 되어 있으면은 내가 의지를 갖고 필요하면은 와서 찾아갈 수 있게끔. 거기가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지. 이걸 버리고 이쪽에 좀더 힘을 쏟자. 약간. 그래서 약간 유튜브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되게 딱딱딱 어떻게 보면은 그 썸네일도 그냥 클릭하고 싶게끔 만들고 약간 그런 쪽인데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정보를 그냥 투명하게 비디오를 안 봐도 아 여기 이 얘기할 거구나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Shift F 눌러가지고 T스토리라든지 그렇게 이제 아카이빙을 해놓는 쪽으로 액세스 인덱싱을 좀 빠르게 하자 이쪽으로 좀 전략을 해서 해놓은 게 지금 이거였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아이디어도 좀 이렇게 주시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건좀 느껴지시나요? 우리 백인찬님? 제가 그런 노력을 드리는 건 길더라도. 네, 그죠. 인덱싱 하시는 거 보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죠. 저는 또 하나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비디오가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정말 압축 딱 해가지고 10분짜리를 딱 만들어서 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이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저도 될수 있으면은 제가 이제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비디오를 잘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비디오가 올리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내걸 보고 편집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게 비디오도 아마 보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되게 블루 포인트를 명확하게 누가 봐도 스트럭처 딱 잡아가지고 그것들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코딩을 하는 이유라든지 질문 같은 거 보면은 몇개 그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제가 약간 전문 유튜버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짜고 뭐가 하고 그걸 하려면은 특정 퀄리티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욕심이 계속 가는 거야. 그런 비디오가 몇개 있거든요. 저도 약간 애정이 가는 그런 비디오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업로드도 되게 힘들어지고 제가 다른 거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은 왜냐면 업로드를 할수 있는 퀄리티가 나와야지 업로드를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마인드셋을 살짝 바꾸는 어떤 마인드셋이냐면은 그냥 선배나 후배님한테 이야기해 주듯이 그냥 생각나는 것들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키워드를 몇개 따다가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그냥 찍는 거야. 찍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라이브로. 거의 그런 식으로 한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해지는 거야, 비디오 올리기가. 근데 보시는 사람이 힘들겠지, 길어지니까. 그런, 좀 약간,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이렇게 선과 악이 싸우듯이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제가 선배님들한테 이야기 들을 때 결과를 딱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이 사람의 리즈닝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타입과 스타일, 쓰는 단어, 이런 게 저도 패턴이 있을 거야. 아마 가만히 보면은 저도 제가 나중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썼던 책들, 제가 만들었던 모든 비디오들을 다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AI를 하나 만들어놓고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내가 했던 성향들, 스탠스들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앤서닝 머신이 하나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데이터 세트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저는 계속 데이터 누적을 시키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비디오가 길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요즘 그 노트북을 새로 살려고 그 이제 맥북으로 넘어가려고 확실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된다 안 된다? 사면 좋다 안 좋다? 이것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그런지 그 과정에서 그 유튜버들이 하고 싶었던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 어떻게 그것들을 테스트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나는 게좀 얻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굳이 이제 긴 비디오에 대한 핑계를 다는 거야. 네, 굳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때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입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그 과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접점들도 두부 자르듯이 딱 이거 yes or no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중에 설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디오가 장황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네. 핑계를 댈 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고, 비디오 들어주시고, 피드백 주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어디에서 자리 잡을지 모르겠지만, 자리 잡고 뭐 한국에 가면 한번 꼭 얼굴 뵙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김동영님, 그 짧게나마 그 어쨌든 제가 얻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인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시간 계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동영님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은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의 생각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멤버십 가입은 이번에 처음으로 전역을 해가지고 이제 좀 적응 좀 하다가 이제 슬슬 한번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가입된 거고요. 군대에서 좀 많이 봤어요, 영상을. 네, 그때 저희가 핸드폰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때 조금 그러니까 전역하기 한 5개월, 6개월 전부터 좀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 남준님 채널을 보게 됐고 그때부터 좀 계속 영상을 보게 됐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막 컴퓨테이션 사고 어떤 건지라는 그 알고리즘 디자인 그쪽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보는데 되게 그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딱히 다른 그 강의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플러그인 뭐
이게 좀 프로그램을 써서 그런 프로그램 강의로 뭐 설명보다는 따라하기 그냥 그냥 코딩 따라하기만 있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더 어떻게 보면 전 모르니까 못 봤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저에게 줬던 게좀 동기부여가 됐고 그런 것들을 그냥 저는 그냥 마치 NPC를 노래 듣듯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길었던 것들이 저에게는 그런 그냥 켜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밥 먹으러 가든지 뭐 저녁 먹으러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았고 그리고 좀 공부하면서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지만 그냥 일단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아직 안 해봐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좀뭐 원하는 게 있다면 뭐 초급 단계 뭐 중급 단계 뭐 이런 정도는 뭐 구분해 주시는 것도 저는 뭐 감사할 것 같다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뭐 그건 제가 찾아보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초급 단계 중급 단계는 없던 것 같고 이번에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멤버십 강의를 좀 들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제 아직까지는 네, 좋은 얘기 또 주셨고, 그 다음 특별히 이제 저는 지금 제가 구독자가 말도 안 되게 좀만 더 있으면 이제 3,000명이 돼가거든요. 저는 진짜 힘들게 막한 1년 동안 했을 때도 막 500명도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게 말도 안 되게 지금 3,000명이 돼서 제가 하려고 하는 비디오가 뭐냐면은 Q&A, 렉처, 전체 제가 올린 비디오들 리뷰해주는 비디오를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동행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처음 오시는 분들, 뭐뭐뭐 수업을 들어라. 예.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사실 제가 제 책에도 적어 놨었는데, 이게 관심사가 다 다르니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딱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약간 데이터 쪽, 어떤 사람은 지오메트리, 어떤 사람은 뭐 인터랙션 쪽,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기초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물론 이제 딱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진 않으시겠지만, 더 이제 스마트하시게 받아들이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었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맞는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 약간 좀 이렇게, 예, 좀 뭐,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나쁜 얘기도 하나만 더 해주세요. 나쁜 얘기. 제가 근데 알아야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냥 정보만 너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냥 듣다 보면 좋기만 하고. 혹시 티 스토리는 많이 보세요? 티스토리. 티 예, 봤습니다. 근데 스토리. 네. 티스토리도 제가 들어갔었는데, 티 스토리 제가 정리를 꽤 예, 했거든요. 정리가 잘돼 있고, 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링크들을 막 눌러보면서 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동일하게 뭐부터 들어야 될지를 처음에 선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근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려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링크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제가 과거 좀 많이 못했는데, 최소한 뭐한뭐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열어서 오셔가지고 같이 그냥 얘기하고 그때그때 그냥 피드백 드리고 그냥 궁금하면 듣고, 결국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랑 비슷해, 농구랑 비슷하고 운동이랑 비슷해, 수영이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구역에서 어떻게 뛰느냐가 아니라 계속 뛰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 수비수가 어떻게 돼 있을 때 내가 몸이 어떻게 그냥 나오잖아, 대충.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작은 코트에서 대충, 그쵸? 슛을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패스를 돌리고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노출되고 저렇게 노출되고 막 노출되다가, 저는 사실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건 하나 도구로 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각각 개인 개인이 내가 이 도구를 가지고 무엇 할 건지에 대한 도메인을 정해야 돼, 어느 순간에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말씀드리면은, 한 중고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정도로 보시면 좋아요. 예. 왜냐면 누구는 컴퓨테이션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뭐 지오메트리 혹은 빔 혹은 무슨 뭐 도시 혹은 무슨 뭐 인테리어 여러 가지 것들이 전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뭘 쓸지 모르는데, 어쨌든 기초적인 부분들에서 이런 건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보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초등교육 선생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여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타고 여러분 넘으셔야 되거든요, 각각의 저거에. 이런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개인의 어떤 관심사나 목적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같이 튜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운전대를 살짝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랑 편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거기에는 이제 그 KI CDT 관련돼가지고 한국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으쌰으쌰해가지고 지금 저변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로 쓰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그쪽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제 개인 채널은 두 개가 있습니다. NJ의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것도 제 개인적인 컴퓨테이션 디자인 채널이고요. 원래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채널에서 이거 공적으로 쓰고 나와서 새로 하나 판 거지. 또 하나는 이제 멤버십. 멤버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저 도와주시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 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또 이제 좀 스페셜하게 조금 트리트먼트를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 서로 모여 있는 채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멤버십에만 제가 남겼어요. 그래서 멤버십 하시는 분들만 같이 따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방을 만들었었습니다. 열정이 제가 느껴지고요. 사실 제가 저 마무리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한 바닥, 한 다리 걷는 자는 다 알아요. 두 다리, 한 다리, 두 다리 걷으면 다 압니다. 이 바닥이 뭐 유학을 가던 위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좁아져요. 모든 영역이 다 그러하듯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제 다 우리가 이 현업에서 동료로, 선배로서, 후배로서 만나게 돼요. 건축계를 떠나지 않는 이상, 디자인계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뭐 짧은 인생 뭐 옥신각신하고 뭐 그런 것보다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가면은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선한 영향력을 서로 이렇게 미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했던 이 비디오는 퉁 해가지고 멤버십 비디오에다가 제가 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몇몇 좀 좋은 질문들은 잘라가지고 제가 우리 퍼블릭 채널에도 같이 이것도 이제 인덱싱 할수 있어야 되니까 인덱싱 할수 있게끔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은 또다 봐야 돼. 내가 1시간 녹화했잖아. 1시간 동안 앞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스탑하고 뭐 자르고 하면 시간이 더 들어간다고. 그 인덱스 찾고 막 이러면은 진짜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책 쓰느라고 바빴죠. 책 오디오북 만들 때그 10시간 동안 다 듣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 끝난 다음 즈음부터 제가 아마 1일 1비디오로 올라갈 거야. 지금 하나씩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빠지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바빠졌다가 다시 또 시간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